것 같아. 좋아요. 좋아. 아니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딴 데는 되게 그냥 쌤이 재밌어서 재밌는. 아니 내가 가르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재밌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이제 단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단어는 지금 한 3번 4번 정도 해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단어가 다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독해. 원래 책은 자기가 이제 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독해도 이제 거의 거의 다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문법 정리하고 있고요. 어디요? 여기서 형광펜으로 친 것만 빨리 얘기해봐. 대박 기중한 나뉘었어. 나뉘었어. 아이씨 센스 상상력 네이티브 원주민 칩 우두머리 엠파티 참을성 없는 디스크립이 묘사하다 밸리 계곡 앤드스 숙제 어사인먼트 숙제 유 만기가 된 remain 남다 사이 한숨 팻 가볍게 지대 인트럭스 지시하다 컬리케이트 컬리케이트 계산기 어드스 추가 일루전 지적인 어드슨 뚜렷한 엘러티브 대치적인 메리스을 미니마이즈 야 보지 말고 미니마이즈 축소하다 축소하다 맞죠? 일단 거기까지 최소화하다잖아요 통과 아부떨다 싸움 디파인 요구하다 정의하다 정의하다 인페라티브 경쟁적인 플로이즈 오무 순수한 에코시스템 생태계 리스펀스로 필요하다 어디면 보통해 됐어? 네 헐 엄청 빠른데 피교 인타임 캡대 어커스텀드 비어드 턱수염 썰트 불려하다 리마커블 표시하고 장어? 아 기범왕 그렇지 표시할 만한 거니까 기범왕 템테이션 유혹 알겠다. 아까는 반복이 많이 안 됐던 거고 여기가 좀 많이 반복됐는데 보기엔 일반인이신 것 같은데 몇 학년이세요? 뭐 하세요? 몇 학년이야? 중학교 3학년 자 테스트 시작 그 소리가 충분해 수술 쓰니까 너무 무섭지 야, 뜻만 말해 뜻 끊임없네 아쉽지 지각하다 지각 걷 걷다 떨다 그렇지 잘했어 누가 이렇게 잘 암기를 시켜줘 저요 뭐 좋았는데 독립적 애니미 저 리치 보더라다 스팬 보내다 샌드가 보내다 뭐 스팬 너무 쓰다 크래프트 승용 아닌데 아예 세공하다 그렇지 익센트 흥분한 흥분시키다야 스피리추 영적인 오케이 통과 그 매니스를 최소화하다 턱색 독신 추적하다 헷 디바이스 어디 디바이스 장치 힛 치다 컴팩 강결한 랜드 빌드 롤웨이 의지하다 와요 야생해 통과 돌이 되겠습니다 디피트 묘사하다 익스플로이트 개발하다 디시플린 규율 컨시스트 이루어져 있다 쓰나미는 현상 트랜지션 변천 리테인 고요하다 가속 그렇지 프로션 부분 그렇지 프레주디스 편견 오케이 장백기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랑 똑같아 정말 똑같아
장백기가 무슨 자원과에 지원 가고 싶었는데 철강과에 떨어져서 철강 무역 내가 철강과였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업실에 갔는데 일본 철강 뭐 수입하고 저기 하더라고. 정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더 놓고 뭐 하는데 일자 하나 틀리잖아. 그럼 1톤이야. 0 하나 잘못했잖아. 1톤을 주문해야 되는데 10톤을 주문하면은 손해가 엄청나대. 조심해야 된대. 야, 씨,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나? 장백기가 적응 못하고 나오거든. 그게 바로 나야. 근데 정말 똑같아. 미생이 지금 인기가 있는데, 오, 심플 정말. 여기 MS을 최소화하자. 턱색 독선 추적하자. 네. 장치 치다 컴팩 강렬한 랜드 빌드 로웨이 의지하다 와요 야생에 통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현아 이거 봐봐. 데몬스트레이션 증명. 오, 잘했어. 에디션 더하다. 그 이제 현광펜으로 쳐져 있는 게 지금 처음에 체크했을 때 몰랐던 단어는 지금 고교 단어 되겠습니다. 에로 화살. 오, 좋아.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가 피하다, 졸업, 동의하다, 버릇 없는, 예의 바른, 옛날에, 재산, 비유, 허락하다, 문지르다, 묻다, 파다, 그 이발 아. 그 둘로 쪼개는 걸 아 바위를 둘로 나눈다. 그렇지. 어, 총알형 단어를 하니까 이렇게 잘 이어지는 거니? 네. 예. 계산하다. 오케이. 지하미지. 기하하. 그렇지. 그랜트. 뭐지? 주다. 어. 압스큐어. 불명료한. 그렇지. 볼륨. 양. 스멀테인스. 동시에 그렇지. 컴패터블 양립할 수 있는 그렇지. 언프리시덴 전례 없는 그렇지. 프래그먼트 파편. 오, 잘했어. 통과. 잠시만. 프레지던트 대통령. 스웨로 쓸다. 성키다. 심파세릭 동정. 그렇지. 개런티 주장하다. 아, 보장하다. 그렇지. 어딕션 중. 도. 그리고 스토어. 이렇게 보관하고. 레이셜. 인공. 오케이. 퍼퓸. 어, 향수. 어, 셋. 위협. 엠프티. 비어있는. 파티스페이트. 어, 뭐뭐에 참가하다. 어딕션. 중독. 통과. 바르게인. 거래. 디스크라이브. 서술하다. 시걸레스. 무설탕이. 그렇지. 비헤이비. 행동. 오케이, 통과. 카메론의 터미네이터 1, 2를 한번 꼽아. 그리고 나서 5를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그 CG 같은 게 중요한데
CG가 어디 봤더니 아주 개판이더라고 진짜. 어? 원투 마네킹. 어. 원을 봤는데 마네킹 얼굴에다 이렇게 어? 눈깔 막 혼자 빼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 1위요? 어. 아, 그거 보니까 참 웃기긴 웃기더라. 근데 어? 아, 근데 한번 봐봐. 근데 그 스토리하고 확실히 그건 엄청나. 어디냐? 볼라이트. 공손한. 프랙티스. 이상하게 오늘 이렇게 단을 보듯이 오늘 더워서 그런가?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아, 방금 외운 거구나. 프랙티스 관행.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Definitely. 분명히. Ridicule. 비웃다. 이번에 잘 외우게 됐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외우게 된 거 같아? 제가 노력해서요. 그리고 또 누구의 도움이 있었지? 엄마가.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친 것 같아? 네. 어, 그러니까 단어를 선생님이 잘 해줬더니 도 걔가 술술 되지. 그런 것 같다고. 네. 아. 위험. 응? 위험. 스트림. 길 옆에. 개가 짖고 있었지. 개울. 바크. 딜롬. 소카바. 스팀. 동기가. 아닌데 끌다. 찌르마. 그렇지. 리스폰서블. 책임있는. 좀 까먹었어 근데?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골룸시키다. 골룸. 대체하다. 그 매니스를 최소화하자. 톡틱 독선 추적하자. 디바이스. 어디 디바이스 장치 치다. 컴팩 강도란 랜 빌드 롤레이 이지하다. 웨어 야생해. 통과. 알아차림. Prohibit. 금지하다. 이거는 메스 대양해. 상당히 단어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지?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갔지만 지금은 최고예요. 선생님 방식대로 하니까 잘 됐어? 네. 잘했어. 멘션이라고 생각해. 멘션에서 협약했다. 그라운드. 위로, 위깔, 위로, 론. 대출. 오, 디펜드. 의존하다. 유틸라이즈. 이용하다. 오, 리즌. 이유. 오,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게 된 거야?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라니까 계속 좋아졌어요. 아, 그럼 반복만 한 건 아니잖아. 뭐예요? 아, 내 방식이 잘 좋았다고? 네. 알았어. 반복만. 엣지 모 모서리 컨택트 접촉하다 릴라이 이지하다
knowledge. 지, knowledge. 지, 지, 지식. Disturb.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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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다. Signature. 서. 서술하다. 사인해주는 걸 뭐라 그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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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서라운드. 서라운드. 둘러서다. 둘러싸다. Semester. 학기. Exception. 예외. Employer. 고용주. 오 잘했어. 사탕. 획득. 졸라 무리한 거죠. 파지티브는 선생님 같은 사람. 긍정적이다. 해봐. 피지컬. 디테일. 예전 사이즈. 사이즈 광고.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 로제스, 생선. 루드. 루드. 무례. 퍼시. 파세티브. 그런 거겠다. 알기는 뭐야. 아줌마들이 주장했다. 리페어는 리가 어게인이잖아. 다시 수리하다. 됐어? 네. 찍고 있으니까 잘 틀어져. 시작. 신체 광고하다. 효과. 생산하다. 무례한. 긍정적이야. 알기야. 주장하다. 리페어. 수리하다. 그렇지. 오, 잘했어. 폴루트는 폴루션. 에어 폴루션이 공기 오염이거든. 폴루트 더럽다. 리스판스는 리스판드 응답하다의 명사입니다. 프레퍼런스는 프리퍼가 더 좋아하는 그런 명사. 원스는 원스 한 번, 원스 번.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동영상인데 조각상 스테이지. 엔터테인먼트는 완전 엔터테인먼트. 길거리. 쉬레이트는 쉬레이트는 제일 쓰러져요. 풀은 로스포어 독극. 거의 남극이거든. 극지방은 꽂혀있는 막대기. 극지방도 되고 막대기도 되고. 스펙트는 스펙을 동경하는 피스는 퍼레스로 처음으로 동경하는 주먹. 분명 깨졌다. Consider. 깨졌. Excitement. 로 여기다. Excitement. 활동적인. 아니 흥분시키다. Practical. 즉각적인. Impact 분배다. Safely 만족시다. Reserve 뒤집다. 저는 빈관 논자. 진짜 원한다. 물 안 흘려 놓는다. 물 안 흘려 두고. 아 문 앞에 오셨구나. 단어를 잘 가르쳐요. 어떻게? 특이한 방법으로. 오, 뭔가 비법이 있나요? 뭐 단어의 연.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비밀이야. 네. Reservation. 예약하다. 아 종이 좀 해봐. Attendant. 주목하다. 아니 안내원. 안내원. Respond. 응모하다. 응모? 야이씨. 응답하다. 응답하다. Satisfy. 무사하다. 구조하다. 실. Reservation. 예약하다. 아 종이 좀 해봐. Attendant. 주목하다. 아니 안내원. 안내원. Respond. 응모하다. 응모? 야이씨. 응답하다. 응답하다. Satisfy. 무사하다. 구조하다. 실. The serious 진짜 에딕 만족시키다 over. Night, 밤새, efficiency, 공격적, value, 가치, discussion, 토론, benefit, 이익, celebrate, 유명인사, posture, 자세, strength, 힘을 봉사하다, negative, 부정적인, sheet, 한 장, stick, 달라. 통과! Resolution 해결, funeral, 장례식, interact, 상호작용 하다, dynamic, 동적인, stimulate, 자극하다, sensitive, 민감한, cliff, 낭떠러지, discussion, 토론, shameless, 파렴치한,
인사 방법, 셀러브리티, 유명 인사 파스처 자세. 서브 교회, 파퓰레이션 인구, 어큐스. 구소하다. 그렇지. Distinguish 구별하다, need 단정한, occupation 모르겠고, aptitude 적성, associate 연상하다. comment 의견, tariff 엄청난, definitely 분명히 consider 뭐뭐로 여기다. justice 정의, plunk 뛰어들다, claim 주장하다. 이렇게. practical 실용적인, former 이전에. 이전에 tidy 엄격한, function 기능. 오케이, 선생님이라도 지금 영어 단어 암기 해보니까 어때? 괜찮습니다. 야씨,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아,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래야지. 좋아요. 에이. former 이전에 tidy 단정한 엔지니어 어떤 엔지니어 기반한 기반한 기술자 vacuum 진 진공하다 리모트 먼 네거티브 부정적인 celebrate 축하하다 perfection 완전한 harmony 좋아 miracle 기적 해봐 forgive 용서하다 pretend 인척하다 weird 수상한 커뮤니티 지역사회 package 배달 package 소포 reply 대답하다 warn 경고하다 application 지원하다 form 형태 multiply 증가하다 tense 긴장한 routine 일상적인 clever 똑똑한 drop 떨어지다 branch 가지 initial 빨리 읽어봐 머리 글자 curl 칼로 조각하다 originally 원래 통 참을성 없는 그렇지 alternative 대체적인 average 평가하다 평균 examination 검사 그렇지 compound 화학물질 feature 방출하다 아니지 릴리즈가 방출이고 피처는 특징 통과 겸손 시도 국방 아니야 안전 의무 넘다 면허 정확한 다양한 아이씨 틀렸다 뭐야 베리레이션 면허 여기 뒤에 다 끝났죠? 여기 뭐야 이거 opponent 대항자 여기 필 상급한 레이전 지역 초등학교 어디 나왔지? 저요? 응 도성초 도성초등학교? 네 중학교는 어디야? 역삼 중에 역삼? 어? 너도 역삼이야? 왜요? 내가 가르치는 애 또 한 명 역삼 있거든 혹시 친구 아니야? 아닌데요 어느 쪽인데요? 야, 선생님이랑 영어 단어 해보니까 어때? 네? 선생님이랑 영어 괜찮습니다. 단어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최고예요 이거 한번 해줘 인거 있어 에이씨 근데 외우면 편해 아니 오 날라갔다 이따기는 확 날라갔다 누구지? 아 역삼에 어디 지동에 살아요? 한티역 한티역이면 대도단인데? 아니야 역삼단이 아 your represent 하다? 보이지 클럽에서 해양하다 해항해 해항하다 해항하다 해항이 아. 뭐야? 항해지 디보션 헌신하다 리지스터 등록하다 포텔 예언하다 디자이어 원하다 이니셜 처음의 exception 예외하다 예외
패시브 수동적인 circumstance 환경 comfort 편안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단어는 한 40% 정도 네, 한 30% 40% 정도 암기가 돼 있어서요 30% 정도만 더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단어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해보니까 어땠어? 선생님 암기 방법이나 괜찮아? 그냥 괜찮기만 해? 아니 왜? 그냥 좋은 거 최고로 좋지 임마 알았어? 네 그러면은 월 2000단어 월 2000단어 가까운 많은 단어를 어떻게 단기간에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암기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이해를 통한 암기라고 보는데요 성적이 잘 나오는 거 물론 이해가 중요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암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머릿속에 남아있어야지 그걸 응용도 하고 뭐도 하는 거지 이해만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암기는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있다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단기 기억만 했다가 까먹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학습법이죠 근데 한번 외웠다가 쭉 망각의 곡선을 보면은 하루만 지나면 7%만 남는다고 다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몇 번 반복해야 되냐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한 두세 번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곱 번 반복해야지 62%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14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14번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안 할까요? 반복하는 게 단순 반복하는 게 지루하고 양이 지루한 것보다도 사실은 양이 너무 많이 많아서 단어장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14번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많아서 반복을 못하는 거거든요 반복할 때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반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방법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원리는 두뇌 학습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설번트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한번 보면은 책을 한번 보면 98% 정도까지 기억하는 사람들 또는 과잉기억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몇 년도 몇 월 한 10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하면은 그날 아침에 뭐 입었었고 무슨 일 있었고 요거까지 영상처럼 쭉 기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 자체는 암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 지워주는 장치 때문에 이제 너무 잘 까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뇌가 어떤 식의 암기를 잘하는지를 일단은 볼 필요가 있는데 글씨보다는 그림을 더 잘 외우고 스토리가 없는 것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걸 더 잘 외우고 평범한 거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아주 웃기거나 아주 특이한 거는 더 잘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어나 보통 학습에 관련된 정보는 이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기, 단어 암기를 시킬 때도 이 방법과 이 방법을 같이 이용한다는 건데요 보통 인강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하시는 인강 사이트 저는 대형 학원에서는 안 해봤지만 어떻게 하면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 특허도 출원해 봤고요 단어 암기 게임도 만들어 봤고 단어 암기에 대해서 고3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는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단어 아무리 좋은 리딩 스킬 문제풀이 방법이 있어도 단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단어 암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럼 이런 노하우가 좀 많이 쌓여 있는데 보통 인강에서는 어떤 것이 맞냐 메이저 아주 큰 대형 인강 사이트에 유명하신 선생님들 물론 그 선생님들이 강의는 더 저보다 훨씬 잘하지만 강의 설명에 그친다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두뇌학습법만 이용한다든지 요렇게밖에 이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두뇌학습법에서는 뭐 연상학습법, 연독법,
또는 뭐 어원학습법 또는 음성학습법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 어떤 책은 이것만 이용했고 어떤 책은 이것만 이용했고 어떤 책은 이것만 이용했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암기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서 끄집어내주는 건데 이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어원을 가지고 하든지 연상학습법을 이용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 어떤 방법인지에 연연하지 않고 이 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두뇌학습법과 그 다음에 반복학습법에서는 아까 이제 속도, 패턴 이런 게 중요한데 반복학습법에서 이제 제가 이용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냐면은 누적반복법, 패턴방복법, 폐암기법, 메모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최적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어느 정도 빠르냐? 10분에 100단어? 최근에 재본 적은 없는데 제가 보통 한 줄에 40단어 정도 하거든요. 한 줄 하는데 5분? 두 줄 하는데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물론 단기 암기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단기 암기를 시켜주는 데는 10분이면 100단어 정도? 요 정도 가능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지 않을까. 요 방법을 같이 이용을 하는데요. 요 방법만 이용하지 않고 저는 논리와 추론이라는 방법을 중간중간에 이용을 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뭐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지루하게 암기시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뭐 거부감을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목적지? 거리가 아니 거리 해안 그늘 수평선 묵다 확장하다 절망적인 열대의 극도의 껍질을 벗기다 항해하다 고립시키다 프레저 3 이 누르는 압력? 그렇지 디보션 헌신 행위 치익 볼 오케이 역시 누가 그렇게 했어? 세미오 잘했어 자 인터넷에서 다 알겠다 expectation 기대 distribute 분배 reverse desire 원하다 욕구하다 erupt 폭발하다 provide 주다 commute 통근하다 identify 통근하다 그림까지 나온다 consider 네거티브 부정적 프로덕트 상품 브라이드 친구 데케이드 10년 주얼리 배신로 베리에이션 레이버 노동 딜라이트 자원 피트니스 건강
비관문자. 원하다. 동굴. 검사. 줄거리. 범하다. 비난하다. 아 그거 가치 귀중한 아니 가치가 있는 아니 평 아니 둔한 어 낙천적인 불리하다 소생 출혈 희생자 격려하다 전문적 기술 포함하다 화합물 오 완벽해 네 영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어를 잘 외우게 됐어요? 저 혼자 잘했어요 나쁜 자식 이번에는 복습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단어 40개 이쪽 복습 일단은 스타트 소설 소설 거대한 반대의 비시스 칼로 패다 네? 칼로 패서 나쁜 악을 엘더리 마인드 멤버 후유류 이모탈 불멸이 미케닉 기계공 메이트 짜그리루다 오케이 다음 줄 10초 10 9 8 7 6 5 4 3 2 1 땡 잡았음 잡았음? 스타트 조사 어린 적과 서퍼 서핑하다가 파도에 부딪혀서 고생하다 겪다 인베이더 침략자 어댑트 받아들이 어댑트 저 어댑트 적응하다 알러지 알레르기 어 알레르기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괜찮다. 약간 무게중심을 중심 중간쪽으로 하니까 좀 괜찮다. 됐지? 잡았어? 자, 다음 줄 한번 볼게요. 10, 9. 아까 뭐 했어? 잠깐만, 저 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외교관 외과 attractor 끌다 react 반응하다 come on 일반적으로 reflect 반응하다 반응하다 generation 유전자 주인이 generic 유전자의 generation은 세대 뭐 있어 숙이 있는 branch 기사 associate 연상하다 comment 의견 통과. 에지 모 모서리. 컨택트. 접촉하다. 릴라이. 의지하다. 날리지. 날리지. 지. 지식. 디스터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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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다. 시그너처. 섯. 서술하다 사인해주는 걸 뭐라 그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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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서라운드 서라운드 둘러서다 둘러싸다 시메스터 학기 익셉션 예외 임플로이어 고용주 오 잘했어 사탕 획득 정부 관계 이익 복잡한 고무 발견 환경 어.. 기다 지금 건너다 괴롭히다 이상하게 동물인 서서히 정확하게 장비 나타내다 솔직히 다루다 동정한
하네. 그렇지. 파트니까 부서. 오케이, 일단 써요. 거기까지 통과. 어때 총알 영상? 네. 좋아요. 그래. 짜시. 중 1. 네. 스타트. 간결하기. 네. 길이. 정. 확하기. 좋아하는. 아, 그러니까 복수를 했잖아. 의. 네? 아, 의지. 의지하다. 개인적인. 아, 어울리는. 방해하다. 처음에. 학. 학기. 아, 아, 기회. 오케이. 그러니까 복습하고 해야지. 맨 위에부터요. 용량. 처벌하다. 부끄러워하는. 후회하다. 환경. 칭찬. 노력. 아, 그 완성하다 같은 거. 감사하다. 많은. 통근하다. 여가. 10초 남았어, 빨리 해. 통로. 속도. 합계. 주장하다. 모르겠고 밑에 거 동일시다. 블루, 파란색, 단서. 6번 흥분하다. 16번 뭔. 25번 기적. 2번 동작. 23번 공격적인. 30번 유명인사. 오우 잘했어. 덤프. 헐값을 팔다. 30번 심리학자적인. 아니요 더 포괄하다. 포괄적인. 31번이 심리학자적인. 37번 불안. 통과. 다음에 할 것은 제가 진도 나갈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8강까지 진도가 나갔으면 이번에 9강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보고 뜻을 가리라고 하고 뜻을 쭉 말하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틀리는 게 뭐 틀린 게 있으면은 뭐 커뮤니티를 틀렸다 그러면 2번 체크해라, 뭐 4번 체크해라, 7번 체크해라 해가지고 선생님도 체크해 주시고 아이도 자기 거에다가 체크를 하게끔. 그래서 형광펜으로 한 6강 정도 이렇게 다음 시간에 제가 진도 나갈 거를 쭉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진도 나갈 것만 틀린 것만 이렇게 쭉 진도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두 가지고요. 뭐 독해 원리나 뭐 리딩스키 원리까지 진도가 나가는 학생들은 그거를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이제 학생이 말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아이가 직접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암기할 게 있으면은 그거 암기를 시켜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할 것은 제가 진도 나갈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8강까지 진도가 나갔으면 이번에 9강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보고 뜻을 가리라고 하고 뜻을 쭉 말하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틀리는 게 뭐 틀린 게 있으면은 뭐 커뮤니티를 틀렸다 그러면 2번 체크해라, 뭐 4번 체크해라, 7번 체크해라 해가지고 선생님도 체크해 주시고 아이도 자기 거에다가 체크를 하게끔. 그래서 형광펜으로 한 6강 정도 이렇게 다음 시간에 제가 진도 나갈 거를 쭉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진도 나갈 것만 틀린 것만 이렇게 쭉 진도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두 가지고요. 뭐 독해 원리나 뭐 리딩스키 원리까지 진도가 나가는 학생들은 그거를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이제 학생이 말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아이가 직접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암기할 게 있으면은 그거 암기를 시켜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두 번째 영상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왜 들어야 하고 누가 들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 들어야 하고 누가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영어 단어를 미리 해두라고 말하는가? 물론 영어 단어가 영어의 뭐 독해, 문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수업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혼자 할 땐 잘 안 되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자꾸 나오는데 단어의 뜻을 자꾸 모르는 단어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이제 수준 높은 영어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뭐 몇 단어 안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수준 높은 영어를 하고 싶어서 뭐 학원에 보내고 있긴 한데 단어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책만 해서 효과도 없고 시간 낭비만 되고 아이들은 영어를 점점 싫어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영어를 이제 점점 싫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갑자기 한 500단어 정도만 알면 되다가 한 8000단어 되는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계속 미뤄두고 가다 보면은 점점 어려워지고 여기에 3, 4, 5등급에서 맴돌게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왜 들어야 되냐? 단어를 제가 먼저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들 수업을 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토탈 6년, 짧게는 3년 동안에 단어를 외우면서 해나가야 되는 시간이나 돈, 노력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절약하는 것들을 뭐 수학에다 투자한다든지 다른 데다 투자할 수도 있고 좀 영어 공부를 좀 쉽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아이들이 주로 많이 들었냐, 고3 아이들 이제 급하게 뭐 한 얼마 안 남았는데 단어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좀 비싼 돈을 주고 대치동이 아이들 좀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좀 급한 아이들이 듣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서 단어 암기를 싫어하거나 또는 뭐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3, 4, 5등급 또는 이제 고3 아이들 중에서 좀 급하게 해야 되는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이 좀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왜 영어를 먼저 들어야 되느냐는 단어를 먼저 들어야 되느냐는 단어를 먼저 해두면은 3년 동안의 시간, 돈,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단어를 제가 먼저 해줘 보니까 다른 거 안 해주고 단어만 쭉 했을 때도 이 3, 4,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성적이 그냥 저절로 올라간다는 거죠. 정말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다가 그냥 단어를 알면서 해석이 저절로 되니까 리딩 스킬까지 안 하더라도 성적이 기본적으로 잘 올라가는 걸 봤고요. 그리고 미리 해두면은 앞으로 영어 공부가 정말 좀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데 수학 같은 거를 좀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3 마지막 수업 몇 점이었지? 처음에? 점수를 알 수가 없었지. 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점수를 알 수가 없었던 학생 포리스트 안 보임 포리스트 그렇지 점수를 알 수 없었지만 Pardon
pardon me. 용서하다. 용서. 용서. distinguish. 부대. 오, 좋아. 살아있어. 오. 입지가? 오, 좋아. compose. 준비. 씨, 작곡하다. 아, compose? 어, 컴퓨터로 작곡하다 했었지? 이거는 뭐야? 수능픽이네. disposable. 이대로? 어. 아, 이건 내가 솔직히 약간 불안한데. prominent. 약속? promise가 아니거든요. 유명한. Antarctic. 남극. 오, 좋아. 어제 쭉 한번 했다며. collapse. 했지. 붕괴. ultimate. 궁극적으로. 오, 좋아. infinite. infinite. 가수들 이제 가수 아이돌. infinite. infinite. infinite 모르냐? Man in Love 좋잖아 노래. 함수 아닌가? 에이씨. 함수 나오지. 무한 무한 함수 나오지. 무한 함수. 오케이, 여기까지 단어 복습 끝. 여기서부터 그냥 다 안다 이거지? 네. 봐봐. 아. 맨 위에 걸 까먹었어. 아, 신성한. 아, 그렇구나. 네. 행하다. 프로덕트 상품. 네? 아, 그렇구나. 허가. 헐렁한. 요금. 예약. 예약. 여행. 친구. 도착하다. 안전벨트를 고정하다. 증명. 오케이. Listen, 목적지. Listen, 고객님, 나게 짐, extension, 기자다, shower, he and shade, 그늘, 하루의 수평선, represent, 대표하다, expand, 확장하다, escape, 도망가다, voyage, 항해하다, sprint, 절망하다, tropical, 뭐지? 열대. 열대. 열대 우리의 이참. 한 글자만 봐. 중모다. 세오 향해하다. 어젯. 고립시키다. 프레셔 압력. develop. devastation. 현실. devotion. 현실. devotion. 현실. 내 행위. 향해다. 칙. 볼. 그렇지. 통과. 예스. 끝났어요. 30분 딴 것 좀 끝났어요. 타임. 찍어서 일단 같이 보자. 서포트. 서포터즈 있잖아. 서포터즈. 지지해주는 거. 스태츄. 스태츄. 조각상. 에이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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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ANCI가 이게 비포리잖아. 옛날 고대. 아, civilization 문명. Astronaut 우주인. And unable. Experimen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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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응? 맞네. Experience. 경험. 경험? 아, 이게 경험이야? Experience. Experiment가 실험이. Enable. 뭐죠? Enable. 에이블이 할 수 있는. 이네이블은 EN부터 더 가능하게 해주는. 가능하게 해주는? 바이올로지. 바이오그래피. 뭐. 바이오가 사람이고 이게 써주는 거잖아. 사람이 그냥 쓰이는 거. 자서전.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 글로리아가 아니야. 네? 글로리아가 아니라 글로리가 영광이잖아. 글로리어스 영광성. 하이트. 하이 높은 높이 멋을 근육. 립. 도와줘. 립 뛰다. 립. 발.
뭐 에너지 반 해가지고 먹는 것도잖아. 막 원래 때도 막대기잖아. 막대기.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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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드립 치는 거? 네. 아니, 그것도 돼. 물방울처럼 뚝뚝 던지는 거잖아. 그건지 뭔지 확실히 모르겠어. 드립 치는 거. 앞시전은 옥시크린 있지? 옥시크린. 아 이건 상품 저기 선전해주면 안 돼. 옥시는... 옥시크린 할 때 그 산소 O2 할 때 익스플로전은 바깥으로 폭발 팽창해서 프레즈는 프레그 개구리가 깨지기 쉬운 비터는 비트가 어떻게 해야 되나? 드럼 치는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럼 치는 사람이 박자를 쓴 거죠. 그래서 그자를 썼다? 야, 그 쓴이 아니야. 이건 맛이 쓴이야. 아... Ancient는 이게 옛날이니까 Before이니까 고대고 Experience는 피어싱 피어싱을 경험하다. Enable은 Able 뭐 가능하게 하다. 사람에 대해서 써주는 거니까 전기. Glory가 영광이니까 영광스러운. High의 명사형 높이. Lip은 Lips 생각하면 되지. Lips 뽀뽀해서 도약하다. Bar은 막대기. Lip은 물방울. 벌써 3분이 났어. 혹시 산소 익스플로전 신? 응? 익스플로신? 익스플로전 아니 폭발 폭발. 네 안녕하세요. 네. 프레거 깨지기 쉬운 프레즈 프레즈 깨지기 쉬운 비틀슨 엔션트 고대의 익스피리언스 경험 경험이 좀 enable 퓨처 가능하게 가능하게 바이오그래피 바이오그래피 자서전이고 glorious 영광처럼 height 높이 leap 뛰어오르다 bar는 막대 grip은 물방 오 잘했어. 팩트는 어떤 이게 팩트가 사실이잖아. 사실에 영향을 미치다. 아키텍처에서 이거는 아치라고 생각해. 아치 모양의 건축술. 플로즈는 아폴로호가 착륙할 때 박수를 쳤다. 이렇게 보면 애니얼이 해마다야. 이게 반년이거든. 반년마다. 우선은 글을 쓰는 작가. 오토그래피는 자동으로 써주는 서명. 사이트는 어떤 웹사이트에서 인용하다. 클럽지는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게 서툴은 잠깐만 여기 많으니까 컨시브는 이불을 상상하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박스에 포함하다. 템포가 이게 어떤 시점을 뜻하거든. 이거는 투게더리잖아. 시점이 같은 동시대에. 자 해보세요. 사실의 영향을 미치다. 마치 모양 건축술. 아폴로가 착륙할 때 박수를 쳤다. 반년마다의 작가 자동으로 쓰는 서명. 웹사이트의 글을 인용하다. 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사실은 이불을 상상하다. 포함하다. 같은 시대 동시대. 이게 40단어잖아 한 줄이. 이거 한 줄에 40단어를 55분에 끝내야 돼. 4단을 5분에 끝내면은 우리가 지금 국내 기록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거든. 알겠지? 빨리 해. 왜? 뜻을 많이 했을 때 영향을 미치다. 건축수 박수가 있죠. 반년마다 작가 서명 인용하다 사투름 상상하다 포함하다 시점이 같으니까 동시대. 컨트라스트에서 이 컨트라가 이게 반대란 뜻이잖아 어원이. 그래서 대조고 델리키트는 케이크가 섬세한 디픽트는 픽처 그림으로 묘사하다. 드라이브는 라이브를 끌어내다. 레버토리는 레이버가 노동이니까 일이 정교한. 엘레강트는 엘리펀트 코끼리를 연상해서 코끼리가 우아한. 인수제즘은 인수하는 열이. 페이드 아웃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잖아. 빛이 바래다. 인덜지는 덜지 않고 다 먹어서 탐닉하다.
저널은 저널리즘의 신문, 리터럴은 리터를 레터라고 생각해 글자, 그래서 글자 그대로에 리터러처는 글자로 쓴 문학, 매뉴스크립트는 손으로 써둔 원고 이렇게. 반대로 대조, 케이크가 섬세한, 그림으로 묘사하다, 라이브를 끌어내다, 정교한, 피리가 우아한, 인수한 여유를 보인다, 어두워지다, 빛이 바르다, 탐닉하다, 신문, 저널리즘 같은 신문, 언론의 신문, 글자 그대로의 글맛을 묘사, 손으로 쓴 원고. 그렇지. 자, 3분 30초니까. 대조, 섬세한, 그림으로 묘사하다, 정교한, 우아한, 여리, 바래다, 탐닉하다, 신문, 글자 그대로의 문화, 원고. 야, 잘했어. 4분 7초에 30단어 했으니까 5분에 40단어 증명했어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K 선생님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지금 매뉴스크립트, 아 마스터피스는 할 때 여기서 끊을까 한번?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MC몽은 그냥 MC몽이야. 음악적 재능은 있는 것 같아. 대중들이 좋아하게 노래 잘 만드는데 욕 먹을 건 욕 먹는 거고. 재능을 인정받을 건 인정받아야지 뭐 욕먹는 것 때문에 음악까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좀 내비뒀으면 좋겠어. 얘가 뭐라 하면 존나 욕하고, 얘가 뭐라 하면 또 룰을 뭐 칭찬하고. 어? 서태지 처음에 나왔을 때 앞으로 존나 달다가 또 방송 몇 번 나오니까 또 두더. 아 그냥 냅둬라 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고 비판을 하든 뭘 하든 좀 살살 하고. 사람들 싫어하니까 방송에 좀 덜 나오고 음악은 제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하고 노래하고 완전히 떼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멸공의 횃불이 존나 올라갔다 그러잖아. 멸공의 횃불이 왜 올라갔나 했는데, 오래간만에 군가에서 오 반갑네 그랬는데 난 진짜 사나이 때문에 올라갔나 아니면 멸공의 횃불 누가 리메이크 했나 그랬어. 컴백해놔서. 근데 약간 MC몽이 내가 봤을 땐 약간 그런 캐릭터야. 좀 영악하면서 얄미운 캐릭터 있지. 자기 손에 볼 거 안 보고 좀. 내가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막 그 김종민 이런 애들처럼 좀 약간 순진하고 막 좀 바보처럼 당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야. 뭐 욕먹는 데는 다 욕먹는 이유가 있고 어차피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 그러게 군대를 한번 갔다 오지. 군대 재밌는데. 왜냐면 왜 뭐 군대를 못 가냐면은 자기가 2년 동안 여자친구 못 만나는 것도 그렇겠지만 2년 동안 1년에 자기가 한 달에 최소 몇 억씩은 벌 거 아니야. 2년 따지면 한 뭐 한 50억 100억 되는데 그게 사실 힘든 거지 포기하기가. 그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뭐야 학생 때 가니까 에휴 1년에 벌어봤자 알바 해가지고 씨 어 한 100만 원 버나?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군대 나가자 그러는데 걔네들은 50억이야. 야 그거 포기하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한 30줄 돼가지고 약간 인기 떨어졌을 때 에휴 이제 군대나 갔다 올까? 공익이나 갔다 올까? 이러는 거지. 자,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 뭐. 응? 그렇지, 싸이가 군대 두 번 갔지. 한 번 불성실 복무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형이 성실하게 복무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팬사인은 갔다 와서 이제 까방권 얻었잖아. 그 누구야? 문희준도 악플 그렇게 존나 달리다가 까방권 얻었잖아. 갔다 오고 나서 요즘 그 얼마 전에 진짜 사나이 보니까 정말 웃기더라고. 문희준 정말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훈련받기 힘든데 막 억지로 창구 하는 거야. 근데 의외로 또 재밌어. 그 노래를 한 명 시키는데 너무 못하는 거야. 박자 다 틀리고 그러니까 뭐 웃음 나오는데 거기 웃으면 안 되거든 점호 할 때. 그러니까 가서 보면 그럴 때 되게 웃길 때가 되게 많아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한 10명 20명 있는데 그 중에 나쁜 새끼도 있지만 웃긴 일들이 웃긴 애들도 있고 웃긴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힘들지만 또 재미도 있거든. 그런 점이 좀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갔다 온 거지. 지금 생각했으면 가기 전에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 아니면 아우씨 어떻게 장교로 빠질까? 대학 졸업하면 장교로 간다지 않나?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가든지 뭐 ROTC로 가든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 어떤 선배한테 아유 그냥 2년 푹 썩다 와 그냥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에휴씨 그냥 대학교 한 2년 다니니까 좀 실증나기도 하고 에 그냥 갔다 오자. 근데 좀 지금 같았으면 아씨 2년? 오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요즘에 역발상이라는 그 제가 이제 성공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책 같은 거 보면 역발상이라는 많이 이 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때 계속 막 문법, 그래머 인 유즈, 물론 책은 좋죠. 뭐 탭스, 토이, 뭐 독해. 요즘 뭐 굉장합니다. 중학생 아이들 보는 책 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거의 그 대학생 수준의 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하는데 단어는 안 돼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반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단어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주로 이렇게 해주는데 단어를 2개월 정도 걸쳐서 고3 단어까지 끝내주는 거예요. 먼저 끝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문법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나중에 아이들이 단어 때문에 좀 발목 잡히거나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맴도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상위권 아이들도 3년 동안 6년 동안 그 상당한 시간을 이제 단어에다 할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단어를 좋은 방식으로만 하면은 아주 쉽게 2개월이면은 수능 단어까지 맞출 수 있었고요. 이제 중학교 단어부터 하면은 3개월. 그러니까 3년 투자할 거, 6년 투자할 거를 3개월만 좀 미리 투자해서 3개월도 안 걸리더라고요. 해보면 3개월도 안 걸려요. 저는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5회씩만 하면은 가능하니까 한 2-3개월 투자해서 단어를 먼저 끝내주고 고3 수준까지 단어 수준을 쭉 올려주고 나서 독해하고 문법을 하면 어떨까.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이건 한 4회, 이건 한 5회, 이건 한 7회? 그 다음에 바로 고3 거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고3 수준까지 거의 한 4개월, 5개월이면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단어까지 포함해서 4개월, 문법까지 포함해서 5개월. 중학교 단어부터 시작했을 때, 중학교 단어가 아니라 고등학교 단어부터 시작했을 때는 고등학교 단어 1, 2학년 단어 한 달, 고등학교 2, 3학년 단어 한 달,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문법 해가지고 총 4개월이면은 고3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 단어가 막 1년씩 걸리는데 제가 단어 먼저 하자 이게 아니고요. 2, 3개월에 좀 쉽게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럼 단어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독해하고 문법을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앞으로 쭉 공부를 해나가는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4년, 거의 한 10년간이 편하게 10년간을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 따라다녀야 되는 영어 학습에서 10년을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 드려야 되는, 단어에 드려야 되는 시간, 노력, 돈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것들도 절약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여기서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건 뭐 고등학생,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중위권 아이들을 단어만 쭉 해서 모의고사를 치게 했는데 그냥 성적이 저절로 상승이 되더라고요. 성적 상승. 그리고 단어를 먼저 했더니 실력은 고3 수준까지 금방 단기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력은 급상승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한번 제안을 해보건데 반대로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뭐 학교든 학원이든 제 학원에서만 하는 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 2-3개월 집중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단어를 완전히 다 하고 마스터 시켜준 다음에 다른 학습을 좀 시켜보자. 학원에서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단어 먼저 해주면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너무 어려운 책만 해가지고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아이들,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8000단어 만단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할 줄 아는 것 같긴 한데 혼자 할 때는 모르는 그런 중위권 3-5등급 아이들, 또 성인이 돼서도 계속 영어를 뭐 토익이든지 진급시험이든지 이직하기 위해서든지 유학을 가기 위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발목 잡고 있는 단어를 좀 계속 괴롭히고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단어를 먼저 좀 잡아놓고 나서 다른 걸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전 국민에게, 교육부 장관님에게,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바입니다. 감히.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요즘에 역발상이라는, 그 제가 이제 성공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책 같은 거 보면 역발상이라는 많이 이 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때 계속 막 문법, 그래머 인뮤즈, 물론 책은 좋죠. 뭐 탭스, 토이, 뭐 독해, 요즘 뭐 굉장합니다. 중학생 아이들 보는 책 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거의 그 대학생 수준의 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하는데 단어는 안 돼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단어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주로 이렇게 해주는데 단어를 2개월 정도 걸쳐서 고3 단어까지 끝내주는 거예요. 먼저 끝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문법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나중에 아이들이 단어 때문에 좀 발목 잡히거나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맴드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상위권 아이들도 3년 동안, 6년 동안 그 상당한 시간을 이제 단어에다 할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단어를 좋은 방식으로만 하면은 아주 쉽게 2개월이면은 수능 단어까지 맞출 수 있었고요. 이제 중학교 단어부터 하면은 3개월. 그러니까 3년 투자할 거, 6년 투자할 거를 3개월만 좀 미리 투자해서 3개월도 안 걸리더라고요. 해보면은 3개월도 안 걸려요. 저는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5회씩만 하면은 가능하니까. 한 2-3개월 투자해서 단어를 먼저 끝내주고 고3 수준까지 단어 수준을 쭉 올려주고 나서 독해하고 문법을 하면 어떨까.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이건 한 4회, 이건 한 5회, 이건 한 7회? 그 다음에 바로 고3 거를, 고3 거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고3 수준까지
거의 한 4개월, 5개월이면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단어까지 포함해서 4개월, 문법까지 포함해서 5개월. 중학교 단어부터 시작했을 때, 중학교 단어가 아니라 고등학교 단어부터 시작했을 때는 고등학교 단어 1, 2학년 단어 한 달, 고등학교 2, 3학년 단어 한 달,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문법 해가지고 총 4개월이면은 고3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 단어가 막 1년씩 걸리는데 제가 단어부터 단어 먼저 하자 이게 아니고요, 2, 3개월에 좀 쉽게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럼 단어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독해하고 문법을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앞으로 쭉 공부를 해나가는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아까 말씀드렸던 막 성인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4년, 거의 한 10년간이 편하게, 10년간을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 따라다녀야 되는 영어 학습에서 10년을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 드려야 되는, 단어에 드려야 되는 시간, 노력, 돈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것들도 절약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여기서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걸 뭐 고등학생, 고3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중위권 아이들을 단어만 쭉 해서 모의고사를 치게 했는데 그냥 성적이 저절로 상승이 되더라고요. 성적 상승. 그리고 단어를 먼저 했더니 실력은 고3 수준까지 금방 단기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력은 급상승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한번 제안을 해보건데, 반대로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뭐 학교든 학원이든, 제 학원에서만 하는 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 2, 3개월 집중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단어를 완전히 다 한번 마스터 시켜준 다음에 다른 학습을 좀 시켜보자. 학원에서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단어 먼저 해주고 해주면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너무 어려운 책만 해가지고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아이들,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8천 단어 반 단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할 줄 아는 것 같긴 한데 혼자 할 때는 모르는 그런 중위권 3, 4, 5등급 아이들, 또 성인이 돼서도 계속 영어를 뭐 토익이든지 진급시험이든지 이직하기 위해서든지 유학을 가기 위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발목 잡고 있는 단어를 좀 계속 괴롭히고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단어를 먼저 좀 잡아놓고 나서 다른 걸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전 국민에게, 교육부 장관님에게,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바입니다. 감히. 쌤이 너무 많은 거 어려워요. 야, 걱정하지 마. 아니 뭐 하는 거? 앰플은 앰플을 이용해서 소리가 충분한 어라이즈는 라이즈, 태양이 떠서 일어나다. 셀시어스는 셀시어스 디그리가 있는 섭씨 온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컨스턴트는 스턴트맨이 끊임없이 연기를 하는, 이퀘이터는 이퀄 딱 정확하게 가르는 적도, 이럽션은 이럽트가 분출하다잖아, 그래서 폭발이야. 해비테트는 해빗, 습관적으로 사는 서식지. 해저드는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위험. 힌더는 비하인드, 뒤에서 방해하다. 일루미네이트에서 일루미가 그 룩이거든. 그래서 루비? 루비 같은 데 것에서 나오는 빛. 이미넌트는 이미 임박한. 자, 여기까지 나눠서 하자. 해봐. 앰플은요? 그냥 풀서지고요. 앰프로 키워서 소리가 충분한. 라이즈는 라이즈가 일어나니까 셀시어스는요 섭씨를 해요. 그다음에 전투맨이 끊임없이 적어가지고 이퀘이터는 이퀄 딱 나눠서 적고요. 야, 손 치워 손. 알았어요. 이럽션은 그 이럽스가 폭발하다니까 폭발이고요. 해저드는
해비테트에 들어갔더니 분명 막 해비테트. 아, 해비테트는요. 어 뭐죠? 해비. 해비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서식지. 그다음에 핸더 핸더는 그 비하인드. 뒤에서 잡아서 방해하다. 그다음에 루미네이션은 그 루미 그 루비 그 빛난다 그래서 그거 빛. 그다음에 이미넌트는 이미 임박한. 야 지금 2분 지났어. 빨리 5분 안에 40초 끝내야 돼. 5분 안에 한 줄이야. 알았어요. 해봐. 앰플 충분한 일어나다 섭씨 끊임없이 적도 폭발 서식지 위험 방해하다 빛 주저 임박한. 그렇지. 인텐스는 댄스, 춤출 때 격렬한, 레터튜드는 태도가 안 좋은 나라의 위도, 파시브는 파스 붙여서 인식하다, 피나면은 피가 나는 현상, 쉐드는 쉬, 그녀가 벗었다, 쉬버는 쉬하다가 떨었다, 웃지마 씨. 스피시즈는 스피시즈, 스피시즈 스페셜, 특별한 종. 트랜지션은 트랜스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변천. 트랜스페어런트는 부모님이 투명한. 어반던트는 번 돈이 풍부한. 해봐. 어 댄스가 댄스 춤출 때 춤출 때 격렬한. 투드는 태도가 뭐였죠? 태도가 나쁜 나라의 위도. 어. 그다음에 펄시브는 그 파스. 파스요. 파스 붙인 것을 인식했어요. 피나는 피나는 현상. 그다음에 이건 네. 그거고요. 이거는 떨었고요. 어 이거는 종 스페셜 특별한 종. 종. 그다음에 이거는 트랜스, 트랜스 변, 바뀌는, 바뀌는 변천. 변천 네. 트랜스페런트는 부모님이 투명해졌구나. 어반던트는 이거는 그 어반 뭐였죠? 뭐가 풍부한 번 돈. 아 번 돈이 풍부한. 오케이. 자 해봐 스타트. 격렬한 위로. 이거 파스. 아 인식하다. 그렇지. 어 그 현상. 그 벗다. 떨다. 종. 전천 투명한 풍부한. 오케이 4분 24초 잘했어. 인퍼는 안에 있는 의미를 추론하다. 그리고 페이턴트는 페이턴트 로가 특허법이잖아. 그래서 이 텐트라고 하는 게 그런 자동 텐트에 대한 특허라고 하고 수는 수 수미한 거에서 수를 쫓다. 리지드는 완고한 엄격한 그런 뜻이야. 그래서 리지드. 수는 수 고소하다 이런 뜻인데 수가 어, 성적표가 잘 못 나와서 고소했다 이렇게 하고 스위프트는 스위치 이제 달콤한 거니까 어떤 사탕 같은 것을 먹을 때 빠른. 테스티파이는 테스트 할 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다. 서로는 전적으로 완전한 스로우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니까 전체를 통해서 철저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어드민이라 그러지 어드민으로 관리하다. 어설트는 썰 썰이 이제 말하는 거니까 말로 단언하다. 캔더레이트는 데이트할 때 후보자. 캐스트는 캐스팅한다 그러잖아 뭔가 던지는 거야 방송 같은 거를 던지는 거. 큰 사이즈는 사이즈가 간결한.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해버렸네. 콩그레스는 그레스 잔디밭이 있는 국회. 컨스티튜트는 스튜던트 학생들의 위원회를 구성하다. 크레이들은 from cradle to the grave 하면은 무덤에서 요람까지잖아. 요람. 디스그레이스는 그레이스가 우아함인데 이거에 부정적도가 붙어서 수치. 다큐먼트는 다큐먼트가 문서잖아.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의 문서. 인바디는 몸체를 구체화하다 이렇게 돼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까? 안에 있는 의미를 추론하다. 그렇지. 텐트 특허내다. 수 수미한 거에서 수만 줬다. 나는 100점만 맞으려고 해서 줬다. 리지드는 완고한 엄격한 그런 뜻인데
무엇을 증언하다. 모르겠어요. 스루가 무엇을 통해서잖아. 그러면 뭔 전체를 통해서잖아. 전체적으로 철저한. 관리. 어조의 민으로 들어가서 관리한다. 썰트는 썰. 썰이 이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로 단어로. 데이트에 해보자. 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넓게 던지는 거지. 공영방송 같은 거.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넓게 던지다. 컨사이즈는? 사이즈가 간결한. 컨그레스. 그레스. 잔디밭이 있는 국회. 컨스티튜트는? 학생들로 구성하다. 크레이들은? 모르겠어요. 크레이들, 크레이들. 크레이들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잖아. 그걸 요람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요람. 그레이스 디스그레이스는? 우아의 반 부정이어서 좋지. 다큐멘트는? 다큐멘터리? 문서. 몸을 고쳐야 하다. 보통 이게 한 줄에 40단어인데 모르는 게 한 20단어니까 5분의 20단어. 10분이면 40단어 정도 되겠네. 10분에 40단어. 60분이면 1시간에 6, 4, 24, 240단어.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이면 90분이니까 360단어. 1시간 반은 360단어. 그러면 3회에 1000단어. 700단어. 그래서 총 5회면은 단자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네. 1시간 반씩. 자, 포스. 수를 좁다, 죽었네. 리지드. 이거를 이렇게 할까? G드가 있잖아. 지금 앙드레지드 알아? 몰라? 그러면 리그는 알아, 리그. 프로야구 리그 할 때 리그. 그래서 리그를 연상해서 리그 할 때 선수들에게 엄격한 이렇게 외치고. 파스? 좋다. 리그. 엄격한. 파스? 좋다. 리그. 엄격한. 서로. 전체를 통해서 철저한. assert. 썰. 말로 단언하다. 철저한 어설트 캐스트 던지다 크레이들 요람. 오케이. 네, 두산윤 5과 단어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일이요. 고일. 고일. 인사이클로피디아는 사이클을 생각해줘요. 사이클 전체 이렇게 둘러싼 백과사전. 그 다음에 컴투언 엔드하면 컴투 엔드가 끝이니까 끝나가고. 디졸브는 이거를 디졸브 원래 용해시키다 그런 뜻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해산시켰다 이렇게. 윌리 윌이 의지야. 그래서 의지가 있어서 기꺼이 뭐뭐 하다고. 웨이지는 에이지가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에 따른 임금 급료. 두는 두가 이제 충분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고. 이게 뭐냐? 아 위드 APP인데 A가 B 한 채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얘랑 얘랑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있어가지고 넥서스 관계가 있어서 A가 B 한 채로. 메이크업 원즈 마인드. 메이크업이 이제 결정하다 그런 뜻이야. 누구의 마음을 결심하다. 비그러슬리는 빅이 큰이잖아. 키가 커서 뭐 활발했다 이렇게 해요. 페이브먼트는 페이브가 포장하다야. 그래서 페이브먼트가 포장한 도로 바닥이 되고. 쉐이브가 뭐 쉐이브한다 그래. 쉐이빙 그 면도할 때 쉐이빙 폼이 면도하는 그 폼이잖아. 거품이잖아. 쉐이브는 수염이 깎은. 디렉트가 이제 방향 이끌다지. 그래서 디렉션 방향이 되고. In order to는 뭐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은 대신 나왔으니까 뒤에 이제 주어동사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트라우저는 청바지 같은 거. 트라우저. 캐리지는 캐리가 운반하다잖아. 그래서 캐리지는 운반하는 거니까 마차. 근데 컴퍼니는 컴퍼니가 회사와 함께 동행하다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보면 누구누구와 함께. 이거 뭐냐. 스코틀랜드 야드?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제 런던 경찰국을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부르나봐. Be about는 막 뭐뭐하려고 하다. 수거지. Arrest는 rest. 쉬고 있을 때 체포했다. Notorious는 악명 높은.
노토리어스 약간 부정적인 의미고 크리미널은 크라임 울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그다음에 매그니파잉 글래스는 글래스가 안경이잖아. 매그가 이제 크게 만드는 안경이니까 확대경. 자 해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고 열여 열아홉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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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물 두 개를 우리 5분 안에 외워야 돼. 좀 빨리 해. 2분 20초야. 오케이 오케이. 저거는 뭐 좋아 뭐라는 거 감싼다고요? 어 전체. 전체를 감싸서 끝나는 거고요. 엔드니까 끝나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산하고요. 위디 위디라서 기까지 하는 거고요. 에이지가 나이가 많아서 인정이고요. 저는 충분하다고요. 에이지 위드는 그냥 저거네요. A가 B 한 채로. B 한 채로. 메이크업이 결정하는 마음 결정.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메이크업 화장하려고 마음을 결정했다. 메이크업 한다. 여기 큰일이죠. 알바라. 그렇지. 페이브먼트는 페이브가 뭐야? 페이브가 포장하다. 그렇지. 다이렉트가 직접적인 방향이고 인오더 넷은 인오더 2가 못 막기 위해서니까 그 다음에 페이스는 청바지고요. 캐리는 캐리가 운반하는 마차. 마차고요. 컴페인은 회사와 함께. 저거는 그냥 이름이고요. 에어바운트는 그냥 막 뭐 하려고 하다 수거. 레스트는 노트라고 생각해. 노트에 적힌 악명 높은 범죄자. 크라임 울면서 범죄를 정했다. 매그니파잉 글래스는 크게 만드는 유리니까 확대견. 야, 지금 3분 50초니까 지금 1분 안에 빨리 맞춰야 돼. 백과사전 끝내다 해산하다 그 기꺼이 보호하다 임금 투 충분하다 충분한 A 그러니까 A, A가 뭐뭐를 한 채로 어떤 상태를 뜻해? 마음을 결정하다, 활발하다, 그 포장도로, 그다음에 수염을 깎다, 방향, 공부하기 위해서, 청바지, 마차, 공부와 함께, 런던 경찰국, 마음을 대해서 막 뭐뭐하려고 하다. 그렇지. 이 어바웃이 뭔말에 관해서니까 뭔말에 관해서 막 폭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렇게 외워. 두가 아까 뭐였지? 충분하다. 비어바웃트 막 뭔말 하려고 하다. 자 5분 6초 그렇지. 생물학적인 릿 이끌다 Electric 전자의 complicate 복잡한 equipment 장비 protect 보호하다 prevent 방해하다 incident 사건 occur 일어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unpleasant 불쾌한 열광적인 require 필요하다 필요하다 opponent 이거 아닌데요. Field는 들판, Convince는 납득시키다, Solve는 해결하다, Public은 공공에, Boot는 전화박스, Insert는 삽입하다, Portable는 휴대용에, Rumor 소문, Connect 연결하다, Feature 결정하다. 통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개 스물네개나 되네. 엑시큐트는 큐트가 있으니까 귀엽게 실행하다 귀엽게 실행하다. 포머는 ER이 이제 비교급이잖아. 몸보다 이전에 impose는 어떤 자세를 하라고 이를 부과하다. legislation은 이게 leg가 있으면 이게 법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법률. legitimate 하면은 make
인티미트가 친밀하니잖아.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합법적인. 리버럴은 리버티가 자유잖아. 그래서 리버티는 자유, 리버럴. 로열은 로열 패밀리하면 왕족인데 이 로열은 L자가 들어가 있으면 왕족에게 충성성. 미니스터는 작은 정부의 장관, 오피셜은 사무실의 공무원, 오프레스는 눌러서 억압하다, 오웰밍은 오버가 이제 뭔가 넘치는 거잖아. 힘이 넘쳐서 압도적인, 폴은 여론조사, 리폼은 형태를 다시 고쳐서 개혁하다, 리자이드가 옆에 살다야. 그래서 레지던스는 주택이 돼, 다른 주택. 로열 여기 있네. 로열 패밀리 할 때 왕족이 되겠지? 자, 해봐. 인간 귀엽게 수수하다. 저는 2열이 비교급이니까 이전에 저는 자세를 보관하다. 모르겠어요. 레지슬레이션에서 이 LH가 있으면 법에 관련된 거니까 법률. 이거는 형용사형이니까 법적인. 법적인. 자유주의. 리버티가 자유야. 로열, 충성스러운. 로열이 왕족이잖아. 왕족에게 충성스러운. 미니스터는? 작은 장관? 작은 정부의 장관. 오피셜? 모르겠어요. 오피스가 사무실이잖아. 사무실의 공무원. 누르다. 눌러서. 모르겠어요. 모엘밍은 뭔가 힘이 넘쳐서 압도적인. 폴 해가지고 뭐 이번지 저번지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거. 폴이 그 막대기란 뜻 알아? 그러면 이건 알아? 폴 급지방? 네. 급지방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다. 급지방에서 여론조사하다 이렇게 해야죠. 리폼은 다시 만들어서 계약하다. 레지던스는 리자이드가 거주하다야. 사이드 옆집에 거주하는 주택. 로열은 일본인일까? 왕족. 이렇게 자 해봐. 실시하다. 이전에 부과하다. 합법적인. 자유주의. 충성스러운. 장관. 관리? 사무실의 공무원. 그래서 억압하다. 압도적인. 급지방에서 그렇지. 그리고 계획하다. 주택. 그렇지. Sustain은 애인을 유지하다. 유니버스는 애니멀 동물들이 만장일치에. Anticipate에서 이 Anti는 Before의 뜻이야. 미리 예상하다. Astonish는 스타가 있어서 놀라게 하다. Cabin은 캐빈이 오두막에 살다. Depart는 파트 일부분만 출발하다. Descend는 모래에서 내려가다. Exclude는 바깥에 있는데 Close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다. Inspect는 안을 룩 들여다봐서 조사하다. 애인을 유지하다. 동물들이 만장일치하다. Anticipate. ANCE나 ANTI가 있으면 이거 Before의 뜻이거든. 미리 예상하다. 여론조사. 오버웰밍.
의자 residence 주택 anticipate 예상하기 inspect 주택을 조사하다 그렇지 graduate은 graduate 졸업하다 graduate gradually가 점진적으로거든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졸업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rate는 비율 birth rate 하면은 출생비율 출생률 love는 love를 생각해 누구 사랑해 본 적 있어?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 아 했었어? 네 아, 왜 지금 얘기해 에이 컷 여기까지 했었어? 네 그럼 물어보기만 할게 graduate 졸업하자 rate 비율 love 용기를 다 그 다음에 야 너 니꺼 빨리 복습하고 있어 site 네, 장소 factory 공장 crowd 인증 excite 흥분시키다 realize 아 그렇게 마셔야겠다 에이씨 realize 그 깨닫다 그렇지 맛있었어 맛있는 고기 앵기셨어 앵그리 생각해 앵그리 네. 화나서 엄마가 화나셨어 그래서 화나신 걸 걱정하는 이렇게 알겠지? 네 여기 안 했어? 여기는? 여기 했어요 여기 했어? 17, 18, 19 했어 19까지 보드 보드요 보드 게임 할 때 그 보드 나온 판자 네. 보드 탄다 그러게 브로드 아 넓은 그렇지 로드가 있으니까 길이 넓은 이렇게 리치 아 첫 단가? 그 리서치고 리치는 reach the sky 하면은 뭐 밤하늘에 도달하다 뭐 이런 뜻이야 effort 여기 다 했어? 네. 여기는 effort니까 애를 쓰는 노력 이렇게 외우고 amount는 mount 산에 쌓인 눈의 양 이렇게 외우고 honor은 아내의 명예 이렇게 외우고 draw는 drawing 그림이지 drawing 손가락 놔주시고 poem은 post-it에다가 시를 썼다 이렇게 자 해보세요 그 effort S다 어 산에 쌓인 눈의 양 어. 그리고 포스트잇 생각해 포스트잇 포스트잇에다가 그림을 그리자 자 해보세요 노력하다 양 명예 그리다 포스트잇에 뭐고 포스트잇에다가 뭘 썼어? 시를 써가지고 썼다 아 시 알겠지? 앵크셔스가 뭐였지? 알아요 걱정하다 걱정하다 포임은? 시 자 이제 여기까지 마지막이네 중학교 2학년 거 마지막 중학교 2학년 거 중학교 거 아시지? 매저는 이거 어떻게 했더라? 경선식 선생님이 옛날에 매주를 측정하다 이렇게 매주요? 그게 뭐예요? 매주 몰라 매주? 콩 만들 때 쓰는 거 매주 매주를 왜 측정해? 아 매주가 한 2m짜리 만든 거야 엄청 큰 거 리졸트는 컨설팅을 생각해 컨설팅의 결과 리메인은 메인 핵심적인 것이 머무르다 디스커스는 쿠션 위에서 의논하다 아퍼는 아픈 사람한테 제공하다 디그린은 그린 녹색이라고 생각해 녹색의 어떤 정도 그래서 온도를 뜻해 셀시어스 디그리 할 때 릴레이티브는 릴레이트가 관계시키다 그래서 이제 관계된 친척 디펜드는 스탠드가 돈을 쓰다잖아 그래서 돈 쓰는데 의존하다 포기브는 기브 마음을 주면서 용서한다 페이션트는 참을성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 페이션트가 그래서 참을성 있는 환자 이렇게 해봐 매주 컨설트 메인 쿠션 오프 그린에 대한 그
용서 의존하다. Don't surrender 데 의존하다. Forgive는? 용서 의존. Patient은? 관자. 우리가 지금 5분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거든. 5분의 20단어야. 5분의 20단어. 5분의 총 40단어를 보는데 그 중에 20단어를 외우는 거거든. 최대한 빨리 해. 스타트. 측정하다. 결과. 머무르다. 그리고 의논하다. 주문하다. 아퍼? 아닌가? 제공하다. 아픈 사람한테 약을 제공했다. 이렇게 하는데. 도. 친척. 의존하다. 용서하다. 디펜드? 아, 포기브? 용서하다. 그리고 환자. 잘했어. 자, 이제 중학교 2학년도 끝났거든. 이거 잠깐 받을 테니까. 네, 보조 선생님들 해주실 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총복습 단계인데요. 3, 4, 5, 6, 7, 8강 이렇게 제가 진도를 나가 있으면은 틀린 단어들, 애가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새로 암기한 단어들이 이렇게 형광펜 쳐져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면은 8강부터 1강씩 1분씩 시간을 주세요. 1분 시간 주고 한번 쫙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못하는, 집중 잘 안하는 아이들은 소리 내서 읽게 해주세요. 나이 염색하다, 아이덴티컬 동일한, 브랜치, 지사 이런 식으로 쭉 읽게 해주신 다음에 뜻을 가리라 그러고 선생님이 최근에 한 거는 좀 전체 5번, 11번, 23번, 25번 다 물어봐 주시고 좀 복습이 많이 된 거는 한 두세 개씩만 물어봐 주세요. 다이 아이덴티컬 하면 아이가 이제 첫 글자만 보고 뭐 염색하다, 뭐 동일한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8강, 7강, 4강, 3강 뭐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복습은 한 2, 3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한 거는 거의 다 물어봐 주시고 좀 복습이 여러 번 된 거는 한 두세 개 이 중에 다 일단 보는 건 다 보고 물어보는 건 한 두세 개 정도만 찍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 찍힌 건 뭐냐면요, 아이들마다 틀리는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점 찍힌 거는 연독법이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어봐 주시면 돼요. capacity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grateful 그러면은 아이가 뜻을 말하게. 용량 이제 학생이 감사하는, 용량 감사하는. 선생님은 이제 capacity grateful, capacity grateful, capacity grateful 네 번씩 이렇게 찍어주시면 아이가 말하게끔. 외웠다 까먹다 하면서 이제 자주 반복해가지고 자주 틀리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예요. 그러니까 총복습 단계, 그 다음에 자주 틀리는 것들을 연독법으로 암기시켜 주시는 거. 그리고 연독법도 예를 들어서 4강을 하다가 3강을 했다, 그리고 4강을 하겠죠? 그리고 2강을 할 때 다시 한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Blame, Expertise 그 다음에 뭐 Capacity 하고 나서 Register하고 Distribute를 해주는 거죠. 다시 여기 할 때는 다시 한번 했던 걸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해주고, 그래서 누적 반복으로 연독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cient. 네? 고대. 그렇지. convenient. 편리함. 좋아. 어려. 좋아. degree. 잠깐만요. 3. 아, 온도 가까이 도. diplomacy. 외교. 아. 10년간. 좋아.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장난 아닌데? 아, 여기 더 잘해요. 단어 왜 이렇게 많이 몰랐었어? 네. 헐. 학원 어디 다녔었어? D땡땡. 최땡땡 어학원. 그렇지. 야, 여기 뭐야, 이거? 뭐요? 아, 위썸? 지혜. 자식 센스 있네. 뭐요? Doubt. 의심하다. 왜냐면 그거 말하면은 소송 걸지도 모르고. 주의를 끌다. 그렇지. 아, 무슨 동상 같은 거? 그렇지. 댄스. 긴장 안 해. 그렇지. 태도. 그렇지. 텐션. 아, 집중. 오케이. 통과. 역시. 이것은 나 누구의 덕분이야?
혼자서 했다니까요. 몇 번을 말해요. 자식.